매일 똑같은 좁은 공간에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계속 뭐 비행기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이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사적으로 좀 친해질 수도 있겠지. 그럼 이런 저런 이제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부분 그럼 이제 인생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보면 생각보다 이거 괜찮은데 내가 이쪽 능력도 좀 키워볼까 해서 그쪽 능력도 커질 수 있다 이거야. 조성술은 뭐 당연히 내가 가르치면서 커지는 건데 이제 부수적인 능력 개발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 능력도 커질 수 있다. 남을 가르치려면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건데 많이 대화하고 서로 교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가르치기 어렵거든. 그래서 교관이라는 뭐 파트타임으로 한다 손 쳐도 이런 커리어를 꼭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나도 늘 얘기하잖아. 이걸 가르쳐보는 경험 중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자식 낳기 전에. 자식 낳기 전에 애들 가르치는 거 말고 성인 가르치는 연습을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는 게 여러 가지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강의실에 애들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지식 전달이라고 그냥 애들이 듣거나 말거나 나는 내할 말을 하면 된다고 던져놓으면 되는 거거든.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야. 소통이 안 되잖아. 일방적인 전달이지. 그건 가르치는 일이라고 볼수 없어. 인원이 많건 적건 내가 가진 이야기, 스토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해시켜야 되는 거지, 상대한테. 주고받고, 피드백도. 그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제가 전문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렇게까지 하는 교수님을 거의 못 봤거든요. 전문학교에 그런 사람이 없지.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 필요도 없고. 뭐 양질의 학생들도 아니고, 그치? 그럼 뭐 양질의 학생들 같으면 재밌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 막 질문이 나오는데 뭐,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질문도 안 나오지, 듣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듣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 그러고 그냥. 이게 무슨 강의야? 맞아요. 그러니까 2시간 강의, 4시간 강의, 6시간 강의, 연장 강의를 해도 멀쩡하게 나와 강의실에서. 난 2시간만 하고 나면 진이 빠져갖고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6시간 강의를 멀쩡히 하고 아무 이상 없이 나와가지고 또 다음 강의를 들어가고 이러고 나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이건 강의가 아니야 그랬어. 뭐 그나마 그 당시에 이제 만났던 몇몇 아이들 중에 이제 계속 연락이 되는 애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오는 거고 평구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 대한항공에도 있지 지금 그렇게 이제 있기는 해. 근데 아유, 내가 드리는 노력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라는 회의감이 들어. 플라이트 살려고. 인스트럭션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항공사나 커뮤터를 거쳐서 메이저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비행기도 커지고 어려워지고 고급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걸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 항공사로 거치면 그 과정에서 네가 몰아야 할 항공기는 소형 제트 항공기나 왜냐면 터보 프로 왜냐면 그 2단 그 밑에 단계에서 프로 엔진 터보 프로 엔진을 다루긴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성능의 터보 프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 이거지. 이건 이러면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단계 올라가면 근데 그렇게밖에 없지 않아? 그냥 단계 단계 해야 되지 아니지 않나? 이렇게 경기로 올라가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해도 돈은 덜 들지 내가 벌면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싫고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으니까 바로 대형 항공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얼른 공부해서 그래서 돈을 쓰는 거 봐. 돈을 쓰는 거야 돈을 이걸 지금까지 여기서 했던 이걸 다돈 주고 해. 근데 이걸 돈 조금이라도 덜 들여서 하려다 보니 외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지. 타임 빌딩 하려고.
많아. 지역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뭐 화물운송사, 항공운송하는 그런 회사들 외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이제 들어가서 부기장으로 이제 진짜 박봉이네. 그렇게 일하는 케이스도 많아. 이게 타임빌딩을 해야 이제 여기까지 지원할 자격이 되니까 그런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지. 이건 비행기 조종은 대놓고 조금씩 커지잖아.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돈도 더 많이 받아. 근데 조종사는 아니지. 뭐더 야, 커진 군대 거네. 부사관보다 에어라인이 돈더 주냐? 더 어려운 비행기야? 아니야? 야, 군용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근데 돈은 민항기가 더 많아야지. 그것도 장담 못 해. 그래.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정비를 따지면 지상조 안전. 근데 군대에서는 정비사로 들어와서 끝까지 정비사로만 남아서 문제인 거야. 민항사에서는 정비사로만 남지, 뭐, 남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비사로 남지 말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야 할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네 기준에서는 계속 정비사, 그 정비 행위로밖에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정비사를 하더라도 비행기 근처도 안 가는 정비사도 많아. 근데 뒤에서 서포트하는 정비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뒤에서 작업 지시만 하는 감독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월급은 그 사람들이 훨씬 많지. 얘네 회사로 따지면 이사급 되는 거야. 기술 이사.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력을 어떻게 조율하고 파견을 하고 교육시키고 인력 전체를 관리해. 근데 장비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뭐 나가서 필드에서 경험이 없으면 얘들하고 소통도 안될 거고 어디를 어떻게 보내고 문제 해결 이런 거안 되잖아. 처음에 필드 서비스를 시작해서 바닥을 박박 기울이고 뭐 출장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올라와서 이사 딱 되면 그때는 사인만 하는 거지. 작업 지시하고 소통하고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지.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현장 경험이 필요한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조종은 어떠냐 이거지. 작은 비행기 처음부터 큰 비행기를 하긴 어려우니까 작은 비행기부터 차근차근 경험 쌓아서 올라가는 거야. 점점 어려운 기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임의식도 필요하고 더 많은 능력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저런 면허를 내가 받았어. 근데 저 면허를 준 곳이 어디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냐?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 기업이냐, 조직이냐? 거기에 따라서 저 면허의 신뢰도가 달라지겠지. 뭐였어? 그래서 꿀팁도 좋다. ATP로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티피케이트의 신용도, 내지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이거야. That's strengthen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지. 저거 미 공무원에서 준 거야. 신용도가 높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비행학교, 첫 동네 비행학교에서 받은 것 같으면 누가 쳐주겠냐? 그런 데서도 줄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주지. 주는데 서티피케이션이 신용도는 낮은 거. FAA 뭐 이런 데서 주면 오 서티피킷이라는 건 여기저기 많은데 이제 발행 기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협회 이런 거는 또안 쳐주고 장관 뭐 이런 거는 또 지금 뭐 쳐주고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것들은 인정을 해주지만 노동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자 이런 거는 해주고 그거는 좀 민간 자격증 많잖아, 그래도. 맞아요. 유치원 어린이집도 민간 자격증 엄청 많거든요. 저는 그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